여섯 번째는 천견 부잡이라. 여섯 번째는 견견 부잡이라고 경력서에서는 가르쳤습니다. 견은 섞인 것이 아니라는 것. 이건 경문에도 나오는데 어떤 물질 속에 여러 가지 보거나 듣거나 하는 그 물질 속에 견성은 물질 속에 섞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 그것을 밝힌다만, 견성은 재물 속에 여러 불 속에 이것만 그냥 요 가로에서 풀이한 것만 알아보려도 이 뜻이 다 나타나요. 그런데 나는 그렇게 안 하고 조금 차라리 견은 이 징이라고 이렇게 했으면 더 좋겠는데 경력서는 이렇게 했어요. 견견 치친 견은 바로 이 진이라고 밝힌 거라고. 참된 거라고. 진이란 말은 뭔 뜻이냐면 부잡이란, 부잡은 간접적이고 직접적인, 그러니까 부잡이라고 할 때는 부정론으로 설명한 거고 직접 표현, 차전으로 말하지 않고 표전으로 말한다면 치진이라고 해야 돼요. 치진이란 말은 견성은 바로 이 참된 것이다. 바로 너라고 말했죠. 이때 보면 물건이 아니다. 견성은 어떤 물질이 아니라고 밝혔죠. 내가 말한 말은 이거요. 부잡이라고 해놓으니까 위에 것처럼 돌려보낼 수 없다. 또는 멸함이 아니다. 변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식 체제로는 되었지만은 정말 그 쉽게 그냥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말은 조금 약간 통뜨다 말이죠. 밑에 읽어보면 됩니다. 이제 견은 바로 이 진이라고 하는 그 말은 비물이라. 비물이라고도 하고 물건은 견은 물질이 아니다. 또는 바로 너다 이거예요. 경문에는 그렇게 나오죠? 물질이 아니고 바로 너요. 그것을 진이라고 한 거요. 지친. 요즘 사람들이 경문을 깊이 깊이 연구해서 보는 사람이 없고 대충대충 주마 간산격으로 그냥 이렇게 빨리 가는 말 타고 말이지. 산 보듯이 봐버리니까 그 산에 무슨 돌이 있는지, 무슨 큰 나무, 좋은 나무가 있는지 그건 몰라요. 그와 같이 경을 보는 사람들 대충 그런 배단이 있는 게 좀 아쉽죠. 아나니 말하기를 제가 비록 이 견성을 돌 없는 것을 알았으나 부처님은 말씀을 듣고 말이지 그것을 알았다만, 그래서 능엄경은 번역에는 견은 혼란하지 않는다고 번역했죠. 혼란이 아니라 혼잡이라고 봐야 맞아요. 정맥서대로 번역을 하면서 혼란이라고. 혼란이 나와서는 혼잡하고는 말이 다르죠. 창란한 것이 혼란한 거죠. 창란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혼잡돼 그 섞여 있지 않았다는. 생강이 지금 물 속에 여기 섞여 있는 것이 이게 타놓으면 혼잡이죠. 그러나 어찌 이것이 저의 진성임을 알 수가 있습니까? 견성은 어디에도 돌려보낼 수 없는 도리는
제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알기는 알았으나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저의 참마음짜리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묻는 거요. 참마음짜리가 아닌 걸로 지금 이제 안하니 의문을 갖는 거죠. 일부러 안하니 부처님은 진지한 설법을 자꾸 나오게끔 유도를 하는 뿌림이죠. 안하니 몰랐다면 참 창피없는 친구지. 안하니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러 모르는 것처럼 연기를 잘하셨죠. 그러니까 그 바람에 능엄경 설법이 나왔지. 안하니 다 알아버리고 이렇게 그냥 성불해버리면 뭐 말이 필요가 없잖아요. 부처님이 안한에게 이르사대 내가 지금 너에게 묻겠다. 그것을 이제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했구만요. 너는 지금 너는 무루청정을 얻지 못했으나 무루청정이라서는 아라한 도 같은 거 마음이 새 나가는 것이 없이 마음이 육진 경계 어떤 물질에 보고 듣는 거기에 끌려가지 않는 것이 무루입니다. 견물생심이 되면 유루가 되고 견물생심을 떠나게 되면 무루입니다. 무루청정을 얻지를 못했으나 안하니 아직까지 아라한도를 얻지 못했죠. 아라한 붙어서 무루라고 합니다. 수다원 사다함 안함까지 다 유루요. 아라함 이상자 아라한이 되어야 무루도를 무학의 도를 이루지요. 그 다음에 이제 보살이나 부처님은 다 무루지요. 그러나 부처님의 실력을 받들어서 초선천을 보되 부처님 그러니까 배경을 부처님의 그 유실력 가피력에 의해서 초선천을 보되 걸림이 없다 말이야. 안하니 무루청정한 천안통 같은 아라한의 도를 성취 못했지만 부처님과 같이 모시고 다니면서 부처님과 그 실력을 갖고서 초선천을 본다. 초선천이란 색계천이죠. 육계천 다음과는 색계천이니까 굉장히 육계 육천 그 이상이죠. 보되 걸림이 없다. 그리고 안하율은 부처님의 제자인데 부처님의 사촌 동생이죠. 이분도 10대 제자 한 사람이요. 안하율이 천안 제일이죠. 천안통 제일 안하율존자. 천안통이 뛰어난 천안제일이 있는 천안제일이요. 천안통 제일인 안하율 존자. 이분은 부처님의 제자로서 처음에 절에 들어와가지고 잠자기를 좋아해요. 잠을 많이 자니까 부처님이 꾸짖었죠. 이놈아 왜 이렇게 잠만 자기 좋아하나 말이지. 마치 저 축생과 같구나 말이지. 축생은 조개나 소라나 저런 것들 고등이 같은 거. 그건 바닷속에 물속에서 천년을 잔단 말이죠. 천년을 자고 나서도 바람소리에 물소리에 잠 못 잤다고 가거든. 그래가지고 부처님이 이 세상에 나오셨다가 가시고 또 나오셨다 가셔도 부처님이 이 세상에 나오는 것을 조개 같은 것은 모른단 말이야. 부처님의 명자도 듣지 이름도 듣지 못하는 그런 축생과 같구나 하고 꾸짖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안하니 분발해가지고 잠을 안 자려고 했는데 눈이 자꾸 감기니까 여다 이렇게 뭘 이렇게 찔려놓고 이렇게 하다가 눈이 찔려가지고 정진하다가 칠명이 되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공부를 잘해서 부처님의 그 지도를 받아가지고 낙견 존영 삼매 잘 보는 그 마음을 내적으로 비추는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 눈으로 보는 그 방법을 깨달아가지고 눈은 이제 칠명이 되었지만은 천안을 성취해가지고 사바세계를 다 봐요. 그것을 여기서 지금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난보다 훨씬 더잘 보지요. 아나유는 연부제를 보되 연부제라면은 남선부주를 가리키는데 여기에 정력소에서 밝히기를 연부제라고 하면은 아난만 못하잖아요. 아난은 연부제에서 욕계천 저 착계천까지 본다고 했는데 아나율 존자는 아난보다 훨씬 도가 높고 아라한이 되었고 천안 제일인데 연부제라고 번역한 것은 번역이 잘못되었다고. 연부제가 아니라 사바세계라고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 말이 맞지 않겠어요. 더 보는 것이 더 나은 것을 계층적으로 말합니다. 아난보다 아나율이 더잘 보고 그 다음에 또 보는 게 나오죠. 그 다음에 보살이 보는 것 나오고 부처님이 보는 것 나오고 중생이 보는 것 나오고 네 가지로 지금 다섯 가지로 말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말한 것이 연부제가 아니라 연부제는 범위가 더 좁아요. 연부제는 번역이 잘못되었고 연부제가 아니고 사바계라고 해야 될 것을 번역이 잘못되었다고. 아마 박용희가 그것이 이제 번역할 때 잘못했겠죠. 이렇게 사바계라고 해야 될 것을 연부제로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첫째는 성문어 보는 것. 여기에 누구 나왔죠? 성문어 견해는 아난하고 아나율이 나왔죠? 두 사람, 예? 두 사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살교. 그런데 성문 견해도 둘로 나눠야 돼요. 아난을 보는 것하고, 아나율타 보는 것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살의 견, 보살의 보는 거. 또, 세 번째는 열애의 견, 열애께서 부처님을 보는 거. 네 번째는 범부 견, 범부 보는 거. 요렇게 4차원이 달라요. 여가 제일 보살이요. 그 다음에 성문이죠. 성문에서 둘로 나누면은 다섯 종류죠. 예? 이렇게 했지만은 경문에는 저렇게 되었지만은 제대로 하려면은 제일 1단계가 초단계가 초단이 범우견이고 바꿔서 그 다음에 이제 2단이 아나노 견이고 제 3단이 아나유로 견이고 제 4단이 보살의 견이고 이렇게 해야 순서는 맞죠. 제 5단이 부처님의 견. 요즘 사람들 이북에서 대장경 번역한 것은 부처라고 하지 입자를 하나도 안 넣었어.
부처가 임자는 빼버리고. 그놈들이 뭐 그렇게 번역한 것만 해도 대단하지 뭐. 공산주의 사상이 전인 사람이 김일성이가 최고지 뭐 부처님이 뭐 별것 있어요? 그네들 사상을 그냥 임자를 안 넣지 늘 부처 부처라고 하죠. 요즘에 한국의 사람들도 뭐 무슨 것이 비디오 같은 거낼 때도 부처라고 막 그랬을 것 같아요. 저렇게 설명이 다섯 가지로 나옵니다. 아나율타는, 아나율은 연부제를 보되, 사바세계를 보되, 그 말이요. 사바계를 보되, 손바닥 가운데 암마라 과일을 보는 것 같이 보며, 암마라는 것은 과일 이름이요. 여기 말하면 사과처럼 복숭아와 비슷한 것, 복숭아인지 사과인지 구분 못할 만한 그러한 그 과일이라요. 암마라는 제구 암마라식 하는 그 암마라요. 그러니까 암마라라는 것은 암마라 과일을 굉장히 좋게 평가한 거죠. 암마라. 암마라 무구라는 뜻이죠. 때가 없다. 또는 천과 하늘의 과일이다. 이렇게 번역해요. 천과라고 번역한 것이 제일 맞겠죠. 여기는 과일이니까. 암마라 과. 암마라 과는 하늘의 과일이다. 그러니까 아나율은 사바세계를 보는데 사바세계가 굉장히 넓잖아요. 사바세계라고 하면은 이 인간세계, 동주세계, 남주세계, 연부제 또는 부끄러주, 서구야니주, 또 동신신주, 부끄러주 그렇게 사주세계하고 6개 6천하고 또 3개 18천하고 무색계까지 무색계는 없으니까 볼 것도 없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전체가 다 사바세계거든. 사바세계는 범위가 굉장히 넓은 영역이죠. 그런데 그 사바세계를 보는데 손바닥 가운데 사과나 그 복숭아 보듯이 이렇게 분명히 본단 말이죠. 대단히 잘 보죠. 그러니까 천안통 제일 아니요. 아나율은 번역할 때 문멸이라고 번역합니다. 없을 물자, 없을 무자하고 멸망이라는 멸자. 무멸, 무멸이란 말은 복을 받은 것이 없어지지 않아요. 과거에 벽지불께 공양을 올리고도 그 복을 오래오래 받았다는 거예요. 아나율은 범어인데 우리말로는 무멸. 아자를 무로 많이 하죠. 나무아미타불을 아미타불로 무량수 하듯이 무멸이라고 번역합니다. 무멸. 옛날에 공양을 올려가지고 보시한 그 공덕으로 복을 받는 것이 오랜 세월을 두고 오랜 다급을 두고 없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왕가에 또 태어나서 왕자 되었지 않아요? 부처님의 그 사촌동생. 부처님은 그 아버지 형제가 아닌 사형제인데 그 사형제에서 아들을 둘썩둘썩 다 낳았어요. 그 중에 한 분이요. 그 다음에 이제 보살은, 여러 보살들은 아나율은 성문 나한이고 보살은 그보다 훨씬 더하지요. 보는 것이, 자꾸 보는 것이 더한 것을 지금 말합니다. 여러 보살 등은 백천세계를 보며 사바세계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바세계 외에 백천세계를 다 본단 말이에요. 더 많이 보지요.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은 또 더하지요. 시방의 열에는 시방세계 여러 부처님은 미진 같은 미진수와 같은 청정한 모든 국토를 불국토를 다 봐요. 불국토를 보지 못하는 바가 없거늘 뭐 통틀어까지
안 해도 들 건데 통틀어 보지 못하는 바라고 번역했구만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모든 시방 세계, 미진수 세계를 샅샅이 구석구석 못 보는 것이 없이 다 봐요. 그냥 부처님이 최고로 잘 보시죠? 제5단계죠? 여기서 이제 제일 나쁘게 보는, 제일 낮게 보는 것을 이제 중생이 나오죠? 중생어 잘 꿰뚫어 보는 것은 분촌을 지나지 못하니라. 분촌이라서 지극히 작은 거리죠? 잣대의 것이 이제 1푼 한치가 1촌입니다. 그러니까 백지장 하나만 가리고도 못 보잖아요. 중생들은. 그러니까 중생이, 내가 말한 범우견이라는 것이 중생의 견이란 말이에요. 여 범부견. 그런 식으로 이제 다섯 단계를 말을 했죠. 그러니까 여기에 말한 뜻은 무슨 뜻이냐? 부처님이 이제 그 견이 바로 너라고 하는 것을 지금 밝히기 위해서 보는 바가 다 차별이 있죠. 성인과 범부 또는 소승과 대승의 차이가 있기는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아까 말한 묘명심은 아니고 뭐냐 하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